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라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상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대사 중 하나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고 진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뭐고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고 그런 의미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여기 당시에 어떤 지도자들이라고 할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헤롯당 이런 사람들과의 논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 표면상으로 보면은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 가족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지만 중풍병이 걸려서 상에 누워서 상은 침대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를 그 뭐 가족인지 상에 메고 와가지고 그렇죠?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붕을 뚫고 상을 내려서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치유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이게 더 중요한데 아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식탁 교제가 논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마태 세리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 거진 동급 취급이에요. 장녀들하고. 근데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니 아는 사람들이 참 저 죄인들과 저렇게 밥을 먹고 저렇게 응?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과 그리고 육의 치료자가 되어주심을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금식 논쟁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아주 그들은 아주 정해놓고 금식을 하고 이 금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자의 어떤 거룩 경건을 나타내는 아주 정말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이제 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이 이 혼인집 이 손님 비유를 하시는 거죠. 혼인집이 있는데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기쁜 날, 그 좋은 날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난 오늘 금식해, 나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배 조각이 있는데 여러분 생배 조각 이제 바로 만든 아주 새것 새것과 그 다음에 낡은 헌 이 조각이 있는데 이걸 둘이 같이 깊지 않는다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것과 헌 것은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여러 이게 결국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2절에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든지 정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또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이거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요. 1장 6절까지 계속 넘어지는데 연결되어지는데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이 사람들은 날들 중에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중에도 이 안식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어전할 땐 그게 이제 그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 3장 4절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중요하냐.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게 나쁜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뭐가 중요하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고 너무 이제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제약들이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논쟁으로 해서 여러분 3장 6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뭐 일주일 입성하시고 거의 복음서의 마무리 정도 되는 부분에 예수님을 죽이고 막 이렇게 긴장 관계가 굉장히 막 심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벌써 이제 16장까지 가야 되는데 3장에 와서 벌써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긴장과 이런 막 이야기들이 아주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논쟁이요. 그렇죠? 죄를 사하시는 이 사제권의 논쟁의 이야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이 전에 뭐 이제 갈릴리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사역하시고 특히 가버나움에 가면은 카페르나움 그래가지고 타운 오브 지저스예요. 예수 마을이에요. 딱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쫙 있고 가보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집 그렇죠? 그게 있고 회당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마 성지 다녀오신 분들 올라가면은 이제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다음 팔복 교회 이게 다 같은 라인에 쫙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타운 오브 지저스 예수의 마을이라 그래서 아주 예수에 관련된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고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소예요. 그 가버나움은 아주 크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문 앞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3절에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에 핵심은 뭐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이야 환경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은 완전히 뭐죠? 질병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도저히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때로는 있잖아요. 예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있어서 교회 못 간다.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늘 목사님들이 하시죠. 사람 보고 교회 오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근데 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 참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거기 걸리는 거예요. 항상 거기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리고 또 걸려요. 항상.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넘으셔야 돼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물이 너머에 있는, 많은 사람 너머에 있는, 나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막는 그 사람의 장벽,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장벽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넘으셔야 됩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힘을 내시고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 자꾸 막혀가지고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게. 자, 보세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 당시에 이게 가능한가? 지금 우리 막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시골의 가옥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식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골집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무라든지 나무 가지 또 잎사귀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흙과 함께 얼키설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여러분, 믿음은 길을 냅니다. 우리말로 말 뜻이 있으면 뭐죠?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길을 냅니다. 믿음으로 가면요, 길이 보여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 예수.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이 질병, 이 고통, 여기 이 상에, 이 누운 상에 평생 누워있는데 여기서 나를 일으키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요, 길을 내는 거예요. 그 딱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삶이 곧 나의 믿음입니다. 나 믿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행동이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 그래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그런 것을 증명받았는가? 뭐요? 이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행함. 그 진짜 죽이도록 만드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혀서 그것만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랑이죠. 그 믿음은 순종이죠. 그걸 딱 보시고 뭐야? 됐다. 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믿음 확인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 아들을 막 사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 6절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죠. 이건 신성모독이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그런 믿음,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도 다 보시지만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8절에 중심에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로 내가 의로 막 이걸 포장해가지고 막 의로운 척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그 질문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상 가지고 걸어가는 거 쉽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께는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는요 이것도 상 가지고 일어나 가라 내 죄를 사하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의 결론인 거죠. 인자가 지금 여기 있는 내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내가 이 땅에서 단순히 뭐야 질병만 고치고 환자들만 고치고 그러는 어떤 의사가 아니라 뭐요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영혼의 질병.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요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사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그런데 죽은 자도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실 분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가라.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이 상이 뭐였어요? 질병, 고통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가죠? 그 상은 또 어때요? 친구들의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의 증거죠? 근데 나중에 그 상은 뭐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 여태까지 이 상은 평생 누워있는 질병과 고통의 상징이었고 다시는 이 상에서 일어날 일이 없는 그런 아픔의 그런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상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증거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환자가 일어나서 이 상을 들고 가요. 거기 누워있던 사람이 와서 상을 들고 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질병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라는 뭐예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읽을 때 여러분 꼭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게 뭐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죄의 사망에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뭐 나를 따라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따라 다 나를 따라와라 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죠. 막 지금 막 정치인들이 막 깃발을 꽂는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꽂고 그거 다 뭐야? 내 아래로 다 모여라 나를 따라 이 사람도 신당 만든다 그러고 저 사람도 신당 만든다 그러고 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이 따르실 분 누구십니까? 우린 누구만 따라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신당 이쪽에 신당 저쪽에 신당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레위의 선택, 마태의 선택은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를 부르시는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도 최고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따르실 것인가? 누구 뒤에 가서 줄 설 것인가? 예수만 따르고 예수 뒤에서. 여러분 이 죄인이고 막 세리들 막 그러잖아요. 죄는 경계하십시오. 죄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악한 생각하지 않고 죄를 경계하셔야 돼요.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 밥 먹잖아요. 같이 식사하시잖아요. 죄인은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셨던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인들에게 가서 뭐요?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잔치하잖아요. 식사하잖아요. 이건요 뭐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구원에는요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고 이런 아들을 찾아서 결론이 뭐죠? 잔치예요. 잔치. 이런 양 하나 들고 오면서 뭐요? 자, 모이시오. 잔치합시다. 이 구원의 기쁨. 동전 하나 찾았는데 다 아마 잔치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 잔치하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잔치. 잔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요. 뭐가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는 릴레이하면서 금식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율법에 얽매여서 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요?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요. 오늘 한날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어도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 형식과 제도보다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날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날로 하나님이지. 그날은 뭐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은 아니죠. 근데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신, 나를 위해 지으신, 나를 축복하신 그 날들로 여러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나님 오늘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은혜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